요한계시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사탄과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구원을 또 완성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계시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보면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말의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또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은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또 마침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세상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 나라는 끝나고 영원한 주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주장을 하시는데 그 역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속량하시는 구속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속량하시는 구원의 역사 이것이 성경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이 되고 마침이 되며 모든 역사의 주인공인 것을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모든 통치자들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1장 1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노니라. 왕 즉 지도자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조종하시고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17절에 보면은 보라 그 얘기는 즉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는 열방이 이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들 세상 나라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어? 통의 큰 통에 한 방울 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는 세상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라뇨.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왕들을 세우고 또 왕은 또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나라를 또 다스리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세상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의해서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세상 나라는 끝이 난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하는 것을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세상 나라나 사람이나 어떤 재물이나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내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 이때 우리가 선출하면은 나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 대통령 선거는 보통 선거가 아니라 그 선거의 그 결과에 따라서 자유민주 국가가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은 북한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게 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은
남한을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려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남한에다가 많이 그것을 주입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수사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친북성향의 인사들을 많이 이렇게 배치시켜서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헌법도 고쳐서 자유를 빼고 자유민주화가 아니라 인민 뭐 다른 걸 이렇게 바꾸려고 하다가서 이 기독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애국 이 시민들을 의해서 아직 고치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만일에 그 선거해서 다시 친북 성향의 이 인물이 집권한다면은 그때는 자유민주국가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귀를 대야 되겠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막고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를 지켜낼 수 있는 후보자가 당선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지. 우리가 또한 북한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를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북한 정권을 그렇게 반대하는가?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이 왜 정권을 그렇게 반대하는가? 북한 동포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 3세 세대 내려오는 그 북한 정권이 아주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북한 정권은 첫째 공산주의, 그리고 우상주의, 그리고 1인 독재주의를 쓰고 있는 그런 정권인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와 동족이지만 지금 공산주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에서 나온 것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도 부정합니다. 사람을 물질로만 보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파리 목숨 죽이는, 심성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영혼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람을 짐승으로 취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단 방법을 하지 않고 많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공산주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만큼 많은 그런 사람을 죽인 것이 없습니다. 어떤 그 통계에 보니까 소련의 스탈린은 4,500만을 죽였고 중국의 모택동은 3,500만 내지 5,000만 명을 죽였고 북한은 320만 명 정도 죽였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된 후에는 600만 명이 처형되거나 숙청을 당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사이공에 있던 신부 목사님들이 미국 물러가라.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그렇게 대모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베트남이 공산된 후에는 성직자들이 800여 명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공산주의 제일 그 적은 그들과 사상이 다른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마르크스는 종교, 즉 기독교는 인민의 노예로 만드는 아편이다 이렇게 말했고 레닌은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 대중의 원수이며 대형 교회부터 파괴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기독교와 정반대의 그 영을 가진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북한 정권은 일인 독재주의이며 우상주의 정권입니다. 김일성에 이어서 그의 아들 김정일, 또 김정은 3대 세습대로는 1인 독재주의입니다. 그에게 충성하는 10% 미만의 간부들을 빼놓고는 모든 국민들은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부들도 언제 숙청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일성 일가를 소위 백두혈통이라고 하여서 우상화하였습니다. 평양에는 옛날 1,500명 모이던 장대현 교회 자리에 그것을 다 밀어내고 거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만들어 놓고 온 국민이 참배하게 하고, 또 거대한 금수산 태양궁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부부의 시체를 미아로 만들어서 숨기게 하고 있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의 그 터는 여의도의 세 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 궁전은 최고급 자유로 지었으며 그 비용은 그 당시에 약 9억 8천만 불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IMF 때 때문에 그 북한 동포들이 300만 명이 굶어 죽는 때예요. 그런데 그 궁전을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 중에 2만 달러만 그 양식을 사서 배급을 주었다면은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 명이 굶어 죽는데 김일성 우상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신 비리 비용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든다. 일주일에 두 번씩 그 시신 방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평양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북한 전 지역에 김일성 우상을 비롯해서 우상물을 설치해 놓고 북한 동포들 전 그 군들이 거기에 참배하고 우상을 숨기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 강요하듯이 북한 동포들은 다 그 악한 정권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단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우상 종교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우리 기독교와 공존을 할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그 통제할 수가 있겠는가? 그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북한 정권을 비롯해서 이 공산주의를 폐격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또 십계명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우상을 폐격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무시되는 불량 국가입니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약 20만 명의 정치범 수용소가 그 수용소에 있다고 하는데 그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그 중에 상당수는 기독교 신자들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짐승으로 알기 때문에 물질로만 보기 때문에 인공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또 북한은 지금 지구상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못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 가난하고 못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토지를 다 국유화. 공산주의가 뭡니까? 토지는 다 국유화하고 집단으로 같이 일하고 또 같이 배급을 나눠서 골고루 다 나눠 먹자. 그런 사상이에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다 똑같이 분배를 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한 대로 자기 소유가 돼야만 열심히 일하고 또 창조력도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 그 백성들이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즘 중국이 조금 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중국은 그래도 그 자본주의 체제를 좀 도입을 많이 해서 공산주의를만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철의 장막 속에서 공산주의와 김일성 우상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노동당 그 국제담상 비서로서 김일성 대 총장까지 지냈던 그 황장엽 씨가 탈북한 후에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에서 김정일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좋다. 다만 북한 주민을 굶어 죽이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남한 땅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의 한 기자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을 굶어 죽이고 자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소화롭게 살고 있는 북한 김정일은 그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악마적 존재라. 그렇게 비평을 했습니다. 그에도 북한은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세계 테러 집단에 판매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수십 개에 있는 만들어 놓고 또 미군만 철수하면 남한은 그들의 밥이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 이상한 것은 남한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북한 그 주체 사상에 물이 들어서 그리고 또 목사님들까지도 북한을 추종하고 있는데 이대로 그대로 가면은 북한도 적화 통일되면은 똑같은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미군이 이렇게 지켜줬기 때문에 6.25 사변 때에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해서 저 부산 남동강 고지역만 겨우 남았는데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들이 와서 그것을 도와줘서 남한을 그래도 구출했습니다. 그때에 그 미군 전사자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그 보니까 그 국방부 공식 통제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당시 미국 전사자가 54,246명, 부상자가 103,284명, 실종자 8,177명, 포로 7,000 얼마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다른 통계는 조금 다르기도 했는데 작은 4만 이상, 5만 넘게 그 젊은이들이,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가서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자유민주로 지켜주고 미군이 계속해서 주둔함으로 말미암아 남한이 평화롭게 안정대에서 경제도 발달되고 민주주의도 발달되어서 지금은 얼마나 경제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건 미군이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이서 주둔해서 그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자유민주국가
또 시장 경제가 되게 발전되어서 살선한 나라가 지금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미군 물러가라. 그러면은 그 적과 통일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군 철수한다면은 70년 동안 누렸던 번영과 평화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한국에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가 많다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남한에 많이 있고 또 성계천 광장에서 3년 동안 부르짖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 또 어제도 오니까 느헤미야 구국기도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 한국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날, 선교사 많이 파송한 날을 하나님께서는 또 버리지 아니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동안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죄와 죄,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이 땅을 고칠지라.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선교 대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되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우리 가만히 보면은 요즘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한국 이 백성들이 많은 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향락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중심 인도 죄를 많이 짓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죄를 용서,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 조국을 위해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를 하십시다. 첫째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어 싸우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지도자가 당선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남북이 자유민주국가로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공산주의로 되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국가로 남북이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평화적으로. 또 북한의 김일성 우상주의 주체 사상이 무너져서 북한 동포들도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1인 독재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합시다.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